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내 주요 상장사 가운데 7개 기업이 지난해 배당금으로 1조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리더스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연도 기준 배당금은 총 28조 5,4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2021년 배당 총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9조 8,094억 원의 배당을 결정해 예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. 뒤를 이어 현대차는 전년보다 65.6% 증가한 1조 3,006억 원을 배당했습니다. 2020년의 경우 배당금 총액이 1조 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으나 작년엔 삼성전자를 포함해 현대차와 포스코, 기아, KB금융, SK하이닉스, 신한금융 등 7곳으로 늘었습니다.